뜨지? 이게 화면이 녹화되는 거야. 경은아, 스페이지센 50쪽이에요.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꽂고 해줘야 목소리가 잘 들린다.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질문해, 깨알같이. 센. 52쪽에? 52쪽부터 보도록 할게. 그냥 은혁이도 일단 같이 봐. 자꾸 봐서 머릿속에 쪼드려 박는다 생각해. 52쪽 몇 번? 92번. 옆면이 오른쪽과 같이 생긴 이등변 삼각형. 옆면이 삼각형. 아, 어떤 입체들요? 뿔. 잘 생각했어. 그리고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다. N값 구할 수 있죠. 몇 각뿔? 5각뿔. 이해 가한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서 그 각뿔의 이름은 뭐다? 5각뿔이야. 이 각뿔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야. 아, 상상합시다. 팔이 몇 개 있을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그지? 팔이 몇 개 있을까? 다섯 개? 12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다섯 개 있겠지. 잠깐만. 선생님 이해 가한가? 옆면 이 모서리 다섯 개 있겠지. 이해 갔어? 그러면 합은 몇이냐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이거 얼마? 40, 60. 그럼 얼마? 100. 그래서 다음 100cm. 선생님 됐어? 네. 상상하면 되고. 그 다음 또 몇 번? 53쪽에 5번. 5번? 이거 니들 신한이도 이거 푸는데 괜찮냐? 할만하냐? 아니요. 막 아니, 그 아니오가 손도 못 댈 정도야? 뭐 일단은 뭐 그렇고 또 막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손 시간이 걸리면 돼. 손도 못 댈 정도 진짜 뭐 진짜 하나도 그렇게 포기할 정도만 아니면 돼. 틀리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내줄 때 다 틀려도 된다고. 다 틀려도 돼. 한 문제당 5분에서 8분. 한 문제 딱 눈으로만 보고 5분에서 8분만 아니고 연필로 끄적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책이 막 지우다 찢어질 정도로 그런 노력 그렇게 해서 쌓이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지켜주면 돼. 알겠죠? 내가 먼저 풀어주고 니들 그거 따라 풀면 니들 외우는 것밖에 안 돼. 따라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짜로 놓고 이런 고민 저런 생각 여러 가지로 막 해봐.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질문하면 돼. 그리고 다시 고쳐보고 할 줄 아는 거 쉬운 것만 하면 안 늘어. 어려운 것도 자꾸 해봐야지. 그걸 막 머리 아파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 과정이다. 아시겠죠? 5번 봐보자. 옆면이 오른쪽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뿔. 그치? 아까는 그게 다섯 개라 그래서 5각뿔을 빨리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각뿔이라고 했네. 맞냐 안 맞냐? 그치? 그러니까 이 각뿔의 이름을 그냥 일단 붙여주자. 몇 각뿔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잡자? N각뿔. 그렇지. N각뿔. 이 각뿔은 지금부터 몇 각뿔? N각뿔이야. 모르면 미지수 잡는 거야. 아, 미지수라는 표현 안 배웠으니까 그냥 N값 이렇게 네모 박스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얼마래? 96이래. 그럼 잘 봐. 저 96이라고 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한다면 각뿔의 모양을 상상해봐. 밑면을 이루는 모서리 5자리가 있겠지? 네. 몇 개 있을까? N개 있지? 그거 식으로 어떻게 써? 5 곱하기 N. 5 곱하기 N. 지훈아 이해 가한가? 더하기. 7자리는 몇 개 있어? N개 있겠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지훈아? 7자리도 N개지. 자 이제 해석합시다. N이 몇 개? N이 몇 개? 7개. 둘이 더하면? 그거 식으로? 그것이 얼마? 그럼 N값은? 곱해서 96 나오는 거니까 얘를 나눠주면 되죠. N은 8이죠. 안 되지. 이렇게 식 써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값부터 찾아라? N값. 이게 나눠서 생각해야지. 이거랑 곱해. 그냥
은혜가 얘를 쓸 수 있는 게, 이 식들을 쓸 수 있는 게 능력이야. 답을 찾는 게 능력이 아니라. 여기 N에다가 숫자 1부터 넣어봐가지고 답 찾으면 그게 뭔 소용이야? 1 더하기 1이라는 걸 손가락을 이용해갖고 계산해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학년 6학년인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 쓰는 걸 자꾸 연습하라고. 식은 왼쪽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진호야, 이해가? 이 각불은 무슨 각불? N각불이니까, N값이 8이니까? 8각불. 자, 이제 마지막. 이 각불의 밑변의 변은 몇 개이냐라고 했으니까? 8개. N이 의미하는 바. 밑면에 변, 각, 꼭지점. 아, 뭐 물어본 거야? N값 물어본 거지? 네. 답은 얼마? 8. 얘가? 아, 잔소리를 한 이틀, 두 번에 걸쳐서 했더니만은 이제 조금 빨리 오는 느낌이 나네. 근데 이게 지금 한 시간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몇 번? 아니야, 이건 내가 좀 이따 조절 좀 한번 해볼게. 그 다음 또 몇 번? 너 은혁이 너 틀린 거 뭐였어? 몰라서 아까 틀린 거. 그래요? 아까 오빠 이거? 그 어디에 민현으로 가봤는지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했었는데 저거 그냥 기둥형으로 가야겠다고. 이거 밑면에 둘레라고 얘기했는데 기둥의 정의를 모르면 뭘 기둥이라고 하는지 모르면 애들이 다짜고짜 밑면을 이걸로 하겠지. 그지? 그러면 틀려 맞아. 틀려. 기둥의 정의가 뭐야? 뭘 기둥이라고 불러? 두 밑면이 평행 합동이고 옆면의 모서리가 반듯해야 하지. 얘랑 뭐 얘랑 평행 아니? 아니 무슨 리코더 소리야? 아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얘 밑면으로 잡으면 돼야 안 돼. 기둥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줄 모르는 애들한테 얘가 밑면이겠지만 아니지. 우리한테 뭐가 밑면이야? 얘가 밑면이지. 얘가 평행하고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이거 둘레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왜 틀린 거야? 은영아. 그렇지. 밑면이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기둥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하지? 이해갔어? 이런 거 중학교 때 안 나올 거 아니야? 어이, 택도 없는 소리. 중학교 때 나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나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철산중학교에서, 광명시에서는 중학교 시험 난이도는 철산과 철산 그 외로 나누면 된다고 보면 돼요. 철산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기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옆면이. 얘를 밑면으로 잡은 거잖아. 지금. 옆면이, 여기라고 이 밑면하고 있는 선이 바른 선이야? 아니지. 꺾어졌지.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곧바로 올라가야 된다고. 꺾어졌잖아.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 얘랑 얘랑 평행의 합동이잖아. 그래서 붙여주잖아. 학교에서만 그렇게 배우니까 하나 더 알려줬잖아. 배우지 않는 거. 기둥은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 끝이 아니라. 나한테 배운 거. 그렇지. 옆면이 바른 손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해가냐? 못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다음 저기 뭐냐? 아니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봐봐. 전개도야. 여기 이제 점선이 되는 거야. 중학교 문제 잠깐만 얘기해볼게. 봐봐. 여기 이제 점선들이 되는 거지. 됐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숫자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제였고 철산중학교 기출이었어요. 학교에서 시험 봤던 거. 애들한테 어떻게 저기를 했냐면 숫자들을 다 줬어. 네. 다 줬고 이거 접으면 기둥 나오는 거 알지? 네. 옆면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거든? 네. 옆면의 넓이는 스퀘어라고 그래갖고 이제 SQUAR 이렇게 했고 옆면의 넓이. 그렇지. 기둥의 옆면의 넓이. 기둥의 옆면의 넓이니까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둥 전체의 옆넓이겠죠. 일단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서 이러고서 옆면의 넓이를 구하라 했거든. 요 앞에 조건이 뭐였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인데
됐어? 니은을 밑면으로 잡았을 때야. 니은을 밑면으로 잡았을 때야. 근데 애들이 이거 안 읽어. 이것만 봤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 구한 거야? 다 틀렸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야, 니은이 밑면이야. 얘 올리지. 얘 올리지. 얘 뚜껑 덮지. 이거 올려가지. 이거 올라가지. 옆면 표시해봐. 누구야? 미음, 비읍, 기역, 디귿이지. 아니, 있긴 있지. 꼼꼼하게 문제 당연히 읽어야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서술형에 나왔었거든. 2015년? 6년? 완전 그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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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철산 중 1학년 2학기 거니까 1학년도 시험 안 보는 거 알죠? 14년 이후부터는 시험을 안 봤어요. 2014년 이전 거다. 14년이나 13년 거다.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은혁아,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일맥상통할까 안 할까? 비슷한 문제지. 밑면을 뭘 잡아야 될지 몰랐다면. 이것도 밑면 잘못 잡으면 다 틀리는 거지. 그 기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얘를 밑면으로 잡으면 얘가 옆면들이지. 그렇지. 밑면 요렇게 된 경우는 밑면이 세 개나 나올 수 있지. 알겠어요? 그 직육면체는 지금 딱 봤을 때 직육면체처럼 보이지만 중학교 초등학생이 보는 직육면체랑 중학교 학생들이 보는 직육면체랑 고등학생들이 보는 직육면체랑은 달라. 중학생들은 직육면체라는 거 똑같은 도형이라도 이거를 딱 보면 부피는 어떻게, 겉넓이는 어떻게, 전개는 어떤 모양 이렇게 생각날 거거든. 초등학교는 이거 딱 봤을 때 겉넓이는 어떻게, 뭐 전개도는 어떻게, 뭐 이 정도 생각날 거거든. 고등학생들은 얘를 딱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고등학생들은 이 직육면체를 딱 봤을 때 4 곱하기 A, 4 곱하기 B, 4 곱하기 C 하면 모든 모서리 합. A랑 B랑 C랑 싹 다 곱하면 부피. A랑 B랑 곱하고 B랑 C랑 곱하고 C랑 A랑 곱한 다음에 두 배 때려버리면 얘는 겉넓이. 아니 그냥 듣기만 하라고. 다르다고. 같은 도형이라도, 같은 값이라도, 같은 식이라도. 그게 독해야. A랑 B랑 곱하고 B랑 C랑 곱하고 C랑 A랑 곱한 다음에 두 배 때리면 돼. 그래서 나중에 알 거야. 아무튼 시간에 같은 값 같은 식이라도 달리 보여야 해. 그게 독해 능력이고. 수학에서 독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읽어내. 문제 꼼꼼하게 보고. 알겠는가? 또 질문. 근데 신한이도 50. 1죠?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없다. 87번. 니들 저기 중간평가 내면은 도형 부분은 잘해. 앞에 분수가 안 되지. 내가 좀 그 자신 계산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각 기둥의 높이는 얼마냐 이거지. 각 기둥의 높이. 각 기둥의 높이는 뭘 보고 높이라고 하느냐. 밑면하고 밑면하고 그 거리야.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얘기야 얘는. 두 밑면. 이해가? 얘는 접으면 삼각기둥이지. 밑면이 뭐야? 응자? 응자지. 이해 가한가? 그럼 얘랑 얘랑 접었을 때 그 높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라고 줬네? 그럼 얘가 궁금해. 그럼 얘만 구해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얼마야? 80. 어, 그럼 얼마야? 28. 뭐라는 거야? 22. 끝. 됐어? 그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또 안 돼 안 돼. 그런 얘기 하면 질문 안 해도 뭐가 돼? 배려 남 생각. 너는 사회성부터 공부해야 돼 이 새끼야. 친하게 지내는 거 말고 남들 배려 남들 생각도 좀 하고. 같은 점? 무슨 같은 점? 같은 점은 차이점?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기둥 아무거나 떠올려. 그 다음에 그 뭐야 뿔 아무거나 떠올려. 됐어? 쉬운 거부터 합시다. 다른 점만 더 얘기해보자. 다른 점은 그냥 보고 얘기해. 머릿속에 있는 거 보고 자유롭게 얘기해. 이런 것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밑줄 그으면서 외우지 좀 마. 그러면서 생각의 폭이 짧은 거. 벼룩 이야기 알아? 벼룩을 그냥 놔두면요, 그 벼룩이 그냥 자연상의 벼룩, 벼룩 그 조그만 벌레, 그게 며칠, 내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 아파트 8층 높이까지 뛴대요. 그냥 내두면. 근데 그 벼룩을
조그만 상자 속에 가다 놓고선 보면 상자를 풀어놔도 그 높이밖에 못 뛴대. 실제로 그래. 이게 되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냥 벼룩이라는 생물이 그렇다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거야. 나 스스로를 그렇게 가둬놓으면 안 돼. 내가 줄노트 쓰지 말라는 게 나중에 니들 그림 그려야 돼. 자유롭게 아무것도 없는 여백에다가 자유롭게 풀 수 있을 능력이 돼야 돼. 논리 정연하게. 근데 줄노트를 시작하면 줄에다가 맞춰갖고 그 강박감정에 휩싸여갖고 자유로운 식이 안 나온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서 완전 줄노트는 아니고 모는 종이로 지금 합의를 봐서 지금 어쨌든 연습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스스로를 가다놓지 마. 생각하면 안 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보고 얘기해. 말 안 되는 거라도 좋아. 자유롭게 상상하고. 각부라고 각기둥하고 다른 점이 뭐야? 각기둥은 양면이 있다고 밑면의 개수도 다르지? 네. 각기둥은 몇 개야? 두 개. 두 개고 각불은? 한 개죠. 또? 자유롭게. 글자도 달라. 기둥, 불, 그지? 네. 어, 세 글자, 두 글자. 글자 또? 각기둥 세 글자, 각불 두 글자. 안 되지, 마, 학교에서. 또? 각불에 뭐가 있어? 위에? 꼭지점이지? 꼭지점. 각기둥이 그런 게 있어, 없어? 맞죠? 그리고 각기둥이라는 거 펼쳐봐. 옆면의 전개도가 뭐가 나와? 직사각형 나오지. 옆면 전개도가 각부는 직사각형 나올까? 각부는 안 나오겠지. 그죠? 그런 것도 다르고. 됐어요? 생각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공통점 뭘 것 같냐?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만 줍시다. 공통점 그냥 보고 얘기하면 돼. 공통점 일단 각 기둥 각 불 원기둥 원불이 아니지. 각각의 면들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각이 있는 다면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각각의 면들이 다면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용어들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말을 쓰기가 힘든 거지. 각이 있는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이제 다면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 갖고 이름 줘? 밑면에 모양 갖고 이름 짓죠. 그리고 공통점은, 현아, 애들 어려워하는 게 잘 몰라. 너 대답했던 것들 가만 생각해봐. 다면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지. 네. 그 애들 잘 기억 못 해요. 애들 잘 기억 못 해? 지금들이 배우고 있는 게 다면체인지도 모르고 있어? 두 번째, 밑면에 모양 갖고 이름 줘야 되는데, 그 밑면의 모양을 강조를 많이 안 해줘. 근데 난 밑면의 모양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해. 왜?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면 그 모양이 N각기둥, N각불, N값을 찾아라라고 했잖아. 그래서 N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알려줬잖아.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런 것 때문에 공통점이야. 밑면의 모양이 같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몇 각기둥, 몇 각불인지 모르지 지금. 같다라고만 쓰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겠지. 정확하게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지는 거지. 네. 이해가 하냐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다른 점은 자유롭게 쓰고 공통점도 자유롭게 쓰면 돼. 내가 지금 이것만 얘기해 줬는데 나도 책을 하도 보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 못 해줘. 다른 애들한테 더 물어보면 아마 더 있을 거 말도 안 되는 거라지만 그런 상상력들이 자꾸 필요해. 그냥 보고 얘기. 알겠죠? 야 이거 또 뒤에 뭐 있어? 이거 저기 뭐냐 니들 이거 1회 2회 풀어봤냐? 네. 1회 몇 개 틀렸니? 각각에 2개요. 한 개? 두 개? 두 개? 어, 확실히 좀 그래도 나은 거 보네. 중간평가도 여기 도형 부분은 난이도가 괜찮아 애들. N값 찾는 것만 잘해. 네. N이 몇 개 N이 몇 개 그런 것만. 네. 2회는? 2회는 네 개. 네 개? 하나는 제가 안 풀었어요. 세현이는? 지윤이는 네 개? 1회 2회 질문할 거. 틀린 거 고치면서 Q하고 M 체크하고 있냐? 네. 응. 얘기해봐. 몇 번? 그거 줄여. Q하고 M 숫자를 그 쓰라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나중에 풀고 나서 Q하고 M 숫자를 생각을 해봐.
진짜 몰라서 내가 틀린 게 몇 개인지. 그래야 실수가 줄어. 내가 실수가 많구나라는 걸 알아야 줄어. 다 실수예요. 그것도 은혁이 또 조심해야 돼. 그냥 문제를 나중에 풀고 보니까 괜찮아. 선생님 풀이 설명해 주니까 실수야 라고 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보면 실수가 아니라 뭐가 하나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 핀트 나갔다고 얘기하거든. 그런 경우는 이제 경원이가 웃긴 한데 경원이가 도형을 지금 은혁이 것도 시험지 평가해 봐야 알겠지만 제 도형에서 하나도 안 틀려. 경은이가 도형에서 하나도 안 틀리는데 앞에 연산이 안 돼. 연산이 계속 틀려. 연산 안 되는 거 내가 봐갖고 내가 혹시나 이건가 하고 내가 그 약분과 통분 그 곱하기 이것만 내가 보고 생각했는데 덧셈하고 뺄셈을 줬더니만은 통분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 저학년 때 이제 공부를 안 했던 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건데 그것만 잡으면은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계산하는 과정은 다 맞아. 그 통분하는 과정만 다시 한번 찝어주면은 그냥 이제 정답률이 막 올라가. 각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계속 부지런히 찾고 있거든. 너희 시험지 보면서 핀트 나간 것들이 있으면 찝어줄 테니까 그것만 딱 거기만 가려우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막 긁는 느낌으로다가 피부가 벗겨져 갖고 막 피가 철철 나도록. 어? 알겠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탁탁탁 채워서. 알겠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이제 사회성이고 시간이 걸리지. 성향을 바꾸는 거니까. 난 배려하는 거예요. 바꿔줄게 내가. 내가 바꿔줄게. 1회 9번? 9번 때문에 시간 엄청 잘 1회 9번? 네. 이거? 네. 그걸 이걸 왜 잘못, 이걸 왜? 아니, 처음에 이거 원래 점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못 보고 그 종이 잘라가지고 모형까지 만들어서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집요함 괜찮아. 집요함 괜찮아. 근데 이제 순서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거.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거 딱 보면 일단 실선하고 점선부터 봐. 나는 문제를 많이 봤으니까. 두 번째 이런 거 문제 출제할 때 니들한테 이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개들을 줬을 때 연면 개수 줘요. 연면 개수 파악해. 이거 밑면 개수 보면은 오각기 등이지. 근데 연면 개수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모서리 다섯 개니까 연면 개수도 몇 개 나와야 돼? 5개. 여기다 하니까 하나 더 준다니까? 그럼 돼,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요령 같은 거야. 실선 점선부터 봐.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실수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연면 개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도 딱 봐주시면 돼요. 이제 평행한 거 보고. 이런 건 알잖아 이제. 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같은 방향이 되는 거 이거 안 배워도 이제 알지? 안 접어진다는 거. 그러면 질문은 없고 그러면 나 소소 나간다. 오케이 좋아.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고치다가 얘기해. 알겠죠? 책 검사 늘 해놓고 틀린 거 고쳐서 세모 쳐놔야 돼. 밀리면은 계속 지금 또 쌓여있고 니도 5학년 2학기 그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프린트가 눈부시 자식들아. 어떡하려고 그러지? 은혁이는 다 끝났고. 소수 나눗셈이야. 은근슬쩍 나랑 했었던 거. 알겠죠? 그냥 그 규칙대로만 가.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 이거 지금부터 6학년 1학기에 맞춰서 소수 나눗셈 주구장창 다 배워도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역수. 나눗셈 뭘로 바꾼다? 나눗셈 뭘로 바꾼다? 곱하기.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에 뭘 취한다? 역수. 사칙 연산이란 말 들어봤냐? 사칙 연산은 네 가지 규칙에 따른 연산 방법이야. 그 사칙이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근데 이게 중학교쯤 되잖아? 사칙이 아니라 이칙으로 바뀌어.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눗셈은 다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 이건 알지? 네. 세상에 있는 모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 2층 연산이야.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만 할 줄 알면 뺄셈하고 나눗셈은 다 돼. 그리고 인간의 뇌의 영역이 나눗셈하고 덧셈하고 곱셈만 잘해. 근데 이 두뇌가 그렇게 생겨먹었대. 나도 어디서 뭐 논문 같은 거 본 거야. 나눗셈하고 뺄셈은 암산하는 데 한계가 있대. 근데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사실은 더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난 직접 직접 가르쳐 보니까 그러기도 하더라고. 아무튼지 간에 나누는 수가 같을 때라면, 근데 처음에 공부하는 건 소수 나누는 게 자연수야. 거기 첫 번째 파트야. 소수 나누는 게 자연수니까 뭘 갖다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냐? 소수 나누기 자연수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규칙 한번 읽어 볼게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이 되면 목도 10분의 목이라는 건 계산 결과물이지. 10분의 1이 되므로 목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100분의 1배가 되므로 목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다 라는 이 어렵게, 아주 어렵게, 그리고 기다랗게 써놓는 이 내용들을 한 방에 얘기하면, 표현하면, 소수점 땅땅 기억나 안 나? 땅땡이. 소수점 땅땅 기억나? 그냥 그거 설명한 것 뿐이야. 아시겠죠? 봐봐. 예로 공부하는 거야. 니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학원 다닐 이유가 없어요. 니들이 수학 교과서를 봤을 때 수학 교과서를 다 읽을 수 있으면 학원 다닐 이유가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책 중에 교과서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아, 솔직하게. 진짜. 근데 그 수학 교과서를 깊이 있게 못 읽어.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해설을 해주는 거지. 문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봐. 336 나누는 게 3이야. 계산하면 112가 나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우리가. 됐죠? 위에 있는 설명과 내가 말한 소수점 땅땅이 뭘 얘기하는 거냐? 336에서 일로 가봐. 소수점 땅이지? 그럼 그 목도 어떻게 된다? 소수점? 10분의 1배 됐으니까 10분의 1배 되자 이거야. 3.36이 됐어. 여기 있는 건데 소수점이 땅땅이지? 그럼 야도 얼마가? 땅땅. 이거 뭐 더 설명할 거 있어? 이거 몰라? Everybody. 488 나누기 4야? 122가 나와? 48.8 나누기 4? 12.2. 그치? 4.88 나누기 4? 1.2. 그럼 다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만 가지 말고 거꾸로도 볼 줄 알고 자유롭게 봐야 되니까. 48.8 나누기 4가 얼마? 12.2지. 이거 보지 말고 일로 가봐. 48.8에서 4.88 됐으면 소수점 땅이지. 네. 그 얘도 소수점 뭐야? 땅. 그럼 얼마야? 1.2이지. 앞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고. 이해가? 네. 반대로 갑시다. 일로 가보자. 4.88이 488이 되려면 소수점이 뒤로 땅땅. 그럼 얘도 어떻게 해봐? 땅땅.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그 화살표를 이렇게만 보지 마.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근데 너무 쉬워서. 이거 얼마야? 하나, 둘, 셋? 21.1. 생각하고 잘 대답해야 돼. 대답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해. 얘는 얼마? 얘는 얼마야? 얘랑 얘랑 규칙 찾지 마. 이거 보고 규칙 찾아. 21.7이지. 얘는? 이해가?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똘똘하니까. 요즘 이제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0.0633 나누기 3이야. 됐어? 0.0633 나누기 3이야. 이거 소수점 여기 있지? 하나, 둘, 셋, 넷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도 얼마큼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이지. 그럼 여기 얼마? 0. 움푹 들어가는데 0 써줘야 되니까 0, 2.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됐어? 이번엔 두 번째야. 방법 1. 나눗셈 뭘로 바꿔? 분수로. 나눗셈 뭘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꿔서 분수로 계산하는 거야. 아, 잠깐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해. 얘 분수 나눗셈으로 보는 거야. 이거 분수로 고칠 줄 알지? 얼마야? 100분의 564. 이거 분모 빨리 찾을 수 있죠? 나누기 4지. 564. 4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얘기할 건데, 잠깐만 그냥 맛보기만 얘기할게. 564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판단해? 왜냐고 묻지만 나중에 정확히 다 설명해 줄게. 어떤 숫자가 나왔든 간에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즉 4의 배수도 아니다 나는 앞에 숫자 보지 말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는 거야 짝수가 아니라 짝수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들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고 즉 여기서는 어떤 거 564니까 64만 보면 되지 64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64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564는 아 자꾸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앉아있지 564는 4로 나누어 1억 1111만 1111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1억 1111만 1111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들어 내 말 은영아 연필라 564야 4의 배수도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고 싶어 자꾸 들어 자꾸 들어야지 그러다 그 북한이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여 알겠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고 판단해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숫자 전체는 4의 배수가 되는 게 맞아 예를 들게 1, 2, 3, 4, 5, 6 이라고 썼어 123,456이야 이거 4로 2의 배수야 아니야 2의 배수야 아니야 2의 배수는 맞아 그거 어떻게 빨리 판단했어 1의 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되거든 맞지? 4의 배수야 아니야 4의 배수 맞아 어디만 보라고? 56만 봐 56만 보는 거야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해가? 근데 얘가 4로 나누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건 암산해야지 4 1에서 4 46이지 그럼 얘 4로 나누어 떨어져 이해 가한가? 그게 4의 배수 판별법이야 1억 1111만 1111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지 이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나 분하오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해 가한가 9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3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지 그럼 1억 1111만 1111 이거 3의 배수야 중학교 때 배울 거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 때쯤 해서 가을부터 해서 그 다음에 9로도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이거 9의 배수야 실제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눠줘 하나 시키 못 믿냐? 네. 1억 1111만 1111이지 네. 나누기 3 떨어지지? 네. 됐냐? 네. 아 나 이런 가짜는 1억 1111만 1111이다 네. 나누기 9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이제 믿냐? 네. 그냥 일단은 뭔 말인지 알고 있어? 나중에 차차 더 알려줄게 네. 2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4의 배수 좀 더 나갔을 때 경식금 문제는 7, 11, 13, 17의 배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나중에 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누는 거야 네. 봅시다 5.64, 5.64 나누기 4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결과가 궁금해서 소수점 떼고 나누는 거야. 이거 알아놔야 돼. 소수점 떼고 나눠. 그냥. 그냥. 564 나누기 얼마? 4. 4해. 그럼 나눠봐. 이거 할 수 있어. 안 하니까 안 내는 거야. 상상해. 이거야. 네. 5 위에 뭐가 써 있어? 1. 5 위에 1 써 있지? 네. 4위는 4. 16이지? 네. 4, 4, 16. 그리고 4 내려왔지? 이해 가한가? 이거 안 하면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어 경은이도 따라해 알겠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그거 564 나누기 4지 그게 얼마나? 141 나왔지 여기서 문제 짜잔 앞으로 몇 칸? 6칸 짜잔 6칸 아 나 미안해 화살표가 반대로 갔어 얘가 궁금한 거니까 몇 칸? 앞으로 두 칸 맞지? 짠 앞으로 몇 칸 이 얼마나 1.4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거 알겠어 이해 갔냐 근데 이거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이거 이제 잘 들어봐 괜찮으니까 잘 들어봐
5.64지. 5.64. 새로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들 곱셈이나 나눗셈 잘 안 되면 새로 계산하지. 그리고 식은 값은 이제 따로 쓰는데 5.64인데 이거 나눗셈 할 때 규칙이 있어. 4로 나눌 거야. 알겠죠? 그냥 여기 소수점 안 보는 거야. 여기 소수점 안 보는 거야. 나중에 소수 나누기 소수 할 때 여기 소수점 자리를 보는 거야. 기억해놔. 알겠지? 이거 봐. 이거 난일수의 소수점 안 보는 거야 처음에. 알겠죠? 여기 소수점 보는 거야 나중에. 알겠죠? 여기 그냥 4,1은 4, 16, 4,4, 16, 4내로 왔으니까 4,1은 4, 0 나누어 떨어져 버렸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한가? 지금 소수점 현재 어디 있어? 5.64지. 얘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다시 어떻게 올라오라고? 그대로 올라. 다시 어떻게 올라오라고?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내가 얘를 하나만 들어줄게. 맛보기만. 5.64 나누기 0.4를 만약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눌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나누는 수를 봐야 돼. 나누는 수 0.4를 보는 거야. 그리고 나누는 수에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다시 나누는 수에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나누는 수에 소수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얘 소수점 없애려면 뒤로 소수점 한 칸이지. 땅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얘도 소수점 뒤로 땅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4, 16, 4, 16, 4, 1, 4, 0. 그럼 지금 소수점 어디 있어? 여기서 1로 갔지? 얘 가냐 안 가냐? 1번, 2번. 1번 소수점, 2번 소수점 중에 뭐 따라가야 될까? 옮긴 거 따라가는 거야. 이거 따라가는 거야. 얘 가한가?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한테서 안, 얘 지금 소수점 그냥 4니까. 얘 소수점 땅땅 한 거 있어 없어? 이거 바라보고. 없지? 그대로 올라가. 얘 옮겼지? 네. 그지? 땅. 얘 옮겨야 되지? 옮긴 게 올라가면 돼. 뒤에 나올 거. 맛보기만 보여준 거야.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요건 일단 할 수 있겠죠? 요 소수점. 됐어? 네. 그리고 무시하는데. 자릿수 맞춰줘. 어렸을 때 자릿수 안 맞춰주고 니들 마음대로 계산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자릿수 선이 있다 생각하고 맞춰줘. 알겠지? 저학년이요. 저학년답게. 처음에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죠? 꼭 맞춰줘.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얘 뭐 하라는 얘기일까? 10분의 84 나누기 6 하는 거니까 84 6으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6일은 6, 4, 24니까 얘 뭐 하라는 거야? 10분의 84 나누기 6. 6해서 10분의 6일은 6, 4, 24. 그냥 앞은 돼야 안 돼? 돼요. 5분의 7이지. 이게 가한가? 근데 분수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수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지. 소수 나눗셈이니까. 그럼 분모를 약분해주는 게 좋을까? 안 해주는 게 좋을까? 알아두세요. 뭔가의 소수로 나타낼 땐 분모가 10, 100, 1000, 만이 좋은 거야. 10의 배수가 아니라 10의 거듭제곱이라는데 됐고 그건 10, 100, 1000, 만, 10만 이런 게 좋은 거야. 알겠죠? 못했다고 약분하지 마. 오른쪽은 7.28 나누기 2를 계산할 거야. 알맞은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소수점 옮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 소수점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그대로 옮겨가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디다 찍어야,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맞지?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참 이쁠 텐데. 얼마? 5일은? 5. 35. 5? 7. 7. 35. 그죠? 소수점 어떻게? 있는 거 그대로 올라가면 된다. 됐니? 네. 나머지 할 수 있겠냐? 네. 어렵진 않죠? 네. 자, 이제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야.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없지.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뭔 차이냐면 아까는 여기 몇점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 얘는 0점 얼마 이렇게 나온 거 그 차이인 거야. 밑에 거 여기까지만 120이 나누기 2하면 얼마야? 61이지? 네. 근데 1.2 계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앞으로 소수점 몇 칸? 6칸. 그럼 얘도 몇 칸? 0.4칸. 그럼 얘 두 칸 갈 거니까 61에서 두 칸 가면 0.4. 아! 이렇게 가니까 0.61이죠? 이거 알죠? 네. 그럼 0.61 이거 알아 몰라? 알아. 깜짝이야. 이해 가죠? 여기만 따로 놓고 좀 봅시다. 여기만 따로 놓고 봅시다. 자, 여기만 따로 놓고 세로 계산을 좀 해보면 문제가 뭐였냐? 잠깐만. 나 내 문제를 기억하기 전에 꺼버렸어. 문제가 뭐야? 문제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1.22 나누기. 1.22 나누기 얼마야? 2. 이해할 거야? 어디 바라보라 그랬어? 나뉠 수, 나누는 수. 나뉠 수. 얘 봐. 얘 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소수 없지. 소수 없는 거 맞죠? 그러면 얘 점 옮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중에 얘가 그대로 올라올 거야. 근데 자릿수 맞춰서 1은 2에 몇 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네. 그럼 그 다음 것까지 봐야 되지? 네. 그럼 뭘 봐야 돼? 12.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얼마 들어가? 6. 6 어디다 쓸래? 1 위야? 첫 번째 2 위야? 2. 첫 번째 2 위에 써야 되는 얘 얼마? 6. 12. 2만. 0이지? 얘 2만 넣어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점 어딨어? 여기 있지? 이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찍고 앞에다가 0. 얘 가 안 가? 가요. 얘 갔어? 네. 얘로다가 하나만 더 보면 잘 참았어. 너 오고 나서 지금 1시간 10분 지났어. 잘 참았어. 다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1시간이면 깨질 거 같은데 10분이나 더 늘어났어 지금. 니들은 15분이나 잘 참았어. 이거 따가워 끝낼 거야. 나머지 여러분들 좀 문제 풀고 끝낼 거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0 딱 써주고 시작하자 이거야. 이해 가? 네.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5, 7에 35. 5니까 5, 1은 5. 찍으니까 0.71인데 얘는 어떻게 하자? 9 안 들어가지? 네. 0점. 됐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이거부터 계산하고 0 나중에 써도 상관은 없어. 9 6. 6에 54. 27이니까 9, 3. 이제 그만해야지. 다음은 누구야?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자, 경훈이도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너 욕심 안 내. 봐봐. 내가 풀어주면 참 좋을 텐데 일단은 여기 더 설명하고 지쳐갖고. 자, 옆을 들어봐. 옆을 들어봐. 예. 내가 표시하는 거 표시해. 예. 번호도 조금만 체크해. 예. 1번. 뭐 어디 어디죠? 저 65쪽. 네, 1번. 7번. 7번. 1번, 7번. 됐어? 네. 10번. 10번. 19번. 19번. 21번. 21번. 그 지금 각각의 나오는 유형. 네, 한 문제씩 체크하고 있는 거. 연결해서 29번 29번 34 36 넘겨서 34 36 37 그랬어? 44 48 51 15분 남았어. 준비. 준비. 경훈아 번호 들었지? 그거 지금부터 이거 왜 이래? 그거 지금부터 풀면 돼. 11분 정도 지금 13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작. 여기 일단 책에다 풀어. 경훈이 오면 연습장 사용하는 거 알려줄게. 다음부터 연습장 갖고 다녀. 연습장 갖고 다녔고 방금 준 거. 그리고 경훈이는 내가 연습장 저기 뭐냐 다음 시간에 줄게요. 그리고 경훈아 숙제는 나머지 학생들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71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71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71쪽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분석 일단 경은 여기까지.